우리 언니를 바라보자니, 마음도 너무 애리고, 어? 정말 살아보겠다고 살아본 것이 내 팔자를 내가 뒤집어 먹었나도 싶고, 네.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싶을 때마다 내 앞엔 애군이, 그리고 번개가, 불행이 도달을 해 있어. 그치? 자, 우리 언니들 일단은 신의 가물은 있어요. 어? 네. 남자 안 좋다 얘기 안 나와. 네. 혼자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제일 겁이 나. 네, 맞아요. 그냥 지금 잠시 멈춘 것 뿐이지. 네. 자, 일부 종사 못해요. 싸워서. 네. 네가 때리지 않으면, 미안해. 언니가 때리지 않으면 내가 맞고 살아가야 되는 팔자야. 네. 어? 맞아요. 욕설이든, 폭행이든. 네. 그냥 내가 순수하게 당했다, 이렇게 할 순 없어. 어? 네. 근데 당하지 않은 당함이야. 뒤통수. 그러다 보니 언니도 내가 도주 아닌 도주. 네. 벗어나고 싶은 벗어남. 도망치고 싶은 것도. 그러고 나서 내가 우리 언니 딴에도 누구를 또 안 만나고 살아갈 순 없어. 근데 그게 짧은 인연이었고. 네. 응? 이제 두렵다. 나 혼자 살아갈 힘도 없고. 나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남자한테, 내가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면서, 내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변하는 건지, 저 상대들이 변하는 건지. 내가, 언니 자식 있죠? 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낳아놓은 자식들을 바라보자니, 내가 미친 미친년 미친년 같고 미친 것 같아. 감당도 안 될 건데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를 안 했다라는 거야. 계획. 어? 네. 생기니까 났어. 솔직히 잘 살아보려고 났어요. 그러니까 생기니까 났다고. 어? 이 사람을 알고 내가 뭔가 해보고, 처음이야 그랬다 진짜. 두 번째에서도 우리 언니가 잘 살아보고 행복하고 싶은데, 이런 애 행복이 나한테는 사치인지 나한테는 뭔지 너무너무 내 팔 자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근데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앞으로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언니가 행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근데 그게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 과연 이제 나한테 어떤 걸 행복을 너가 스스로가 원하는지 이제 내 스스로한테도 나한테도 의문점이 들어와. 그지?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안한데 이놈의 팔자가 도와야 할 팔자인지. 미안해요. 괜찮네. 나를 찔러보는 놈들은 너무너무너도 많고. 네. 어? 네. 이렇게 건드려보는 사람, 그냥 인연을 안 지어도 수없이. 네. 저 남자도 없는데 이 소리 안 나옵니다. 내가 뭘 이렇게 지금 바라보자니. 언니가 또, 네, 정신을 못 차리면. 응? 네. 지금은 유혹이 앞에가, 늑대들이 다 앞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뭐? 난 또 버림을 받는. 늑대들이 나를 범하고 나를 자꾸 버리고 나도 도망치는 경향인 거야. 거기서 뭐가 늘어? 자식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씨 다른 자식들. 네. 그지? 네. 이게 다사는 행복한 가정에서 많이 나면 좋은데, 네, 언니 팔자에 아이가 둘 셋이 있어라는 팔자인지라. 네. 어?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자, 우리 기준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언니 팔자 좋지 않아요. 네. 미안해요. 좋은 걸 듣고 싶어서 왔는데 좋지 않다 그래서. 근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 언니가 알고 있어. 네. 그치? 네. 그래서 행복하고 싶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란한 가정 하나 가보고 싶은. 그래서 여보 와서 뭐 해서 싸우기도 하다지만 부부싸움이 화해도 하고 아이들이랑 그냥 진짜 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거 말고 우리 언니가 지금은 솔직히 행복이 꿈을 꿀 수도 없거든. 혼자 살아가고 싶은 자신도 없어. 네. 많은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은, 나 봐봐. 네. 여기서 정신을 안 차리고 지금 여기서 나한테 모진 소리 안 듣고 나서는 우리 언니가 정신이 안 차려져. 선생님, 저 정신 차리게 혼내주세요. 솔직히? 네.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굳은 마음 좀 가지게, 왔다리 갔다리 변사의 마음이 아니라, 나 살아보고 싶은데 죽고 싶지 않은데 지금 죽고 싶은 심정에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나 너무 키를 잃었어요. 네. 마음은 무척이나 열어서 어디 가서 엉엉대고 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인관계가 좋아하고 나서 내가 사람들한테 내 형편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거봐, 네가 너무 급하게. 어? 네. 네가 남자한테 꼬리 쳤잖아. 오해나 받을 수도 있고. 그치? 네. 아주 인생이 서러워서 못 살겠다. 지진님. 네. 나 봐봐봐, 언니야. 본인을 소중히 여겨. 그리고 아이 때문에 살아내야 돼. 남자는 내년도 만날 수 있고 후년도 만날 수 있다. 왜? 내가 우리 언니를 봤을 때 남자가 뭐 다는 100명은 아니지만 내가 찾아서 만나겠다 싶으면 골라서 만나겠다면 내 맛대로 만날 수 있어. 근데 언니는 가정을 또 갖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정을 또 가지려고 동거 아닌 동거를 또 할 거고. 자, 여기서 미안한데 네. 또 아이를 생각 없이 또 성씨에 아이들마다 잘못하면 날 때마다 성씨가 세 명이면 세 명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언니가. 지금 애가 셋이에요. 다 달라? 아니요. 둘은 갖고 하나는 틀려? 하나는 네. 응? 그럼 여기서 또 있으면 또 가져. 또 난다고. 내 자식 먼저 지키시고요. 네. 다 내가 키워요? 둘은 처음부터 데리고 왔던 애는 제가 키우고 하나는 내가 못 키우더라도 미안해서라도 할머니. 네. 그리고 그 아이도 내가 나중에 데리고 와서 내 능력을 가져서 네. 엄마에 대한 원망, 본인도 가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이탈을 하고 싶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가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아비한테 받지 못한 사랑. 네. 그런 걸로 해서 가정을 가져서 내 자식한테 나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했는데 결국엔 나도 내 아이들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언니란 말이야. 본인 아이 지켰으면 좋겠고 분명히 사라질 거고 돈이 많이 벌고 안 벌고는 차이인데 돈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언니가. 어? 그렇지만 넉넉히 일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네. 일을 하고 일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 내가 눈을 감아야지 귀를 닫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꼭 흘려서 네. 또 어느 한 남자한테 또 미친 짓을 할 것 같아서. 응? 그것이 내년인지라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되는데 또 동거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언니가 조금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자, 우리 언니 서럽죠? 언니 많이 서럽지? 그리고 아프지? 응. 그리고 다 미안하고 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죽겠고. 그리고 아까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쩌다 보니 팔자가 이렇게 돼서 진짜 남자가 자꾸 수없이 변하고. 어? 근데 여기서 내 말 들어라. 그 남자랑 헤어지면 또 남자가 들어오는 너만의 가지고 있는 신의 기운이 있어 나서 네. 애정결핍 아니 애정결핍. 네. 어? 네. 이것이 너무나도 앞을 서서 정말로 남자가 끊임없을 것 같으니 멈추려고 했어야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야 되고 정확도를 가져야 돼. 같이 지금 살고 동거 안 하면은 동거하는 뭐가 확실해지지 않는 날까지는 한두 번 왕래는 가능하다 그래도 완전하게 눌러서 있으면 언니 팔자 또 뒤집어진다. 네. 응? 네. 정확한 다음에 얘기를 해. 그냥 어쩌다 보니 언니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 좀 없잖아 있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 그리고 왠지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남자의 품에서 언니야. 응?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사랑받으면 한없이 얘기가 되는구나. 같이 더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나만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의 부족했던 거가 채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이 때문에 잘 살 거죠? 네. 응?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 진짜 내가 또 지나가면 또 골라잡을 수도 있어. 그러나 눈을 조금 씻고 네. 내 자식 두 명을 바라보면서 네. 저 아이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나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의 외로움이 혼자 잊지를 못하는 팔자, 외로운 팔자를 자꾸 내가 축적을 해나가지 말고. 네. 그럼 아이들이 상처 입어. 네. 어? 네. 내 아이 내 스스로가 길을 죽일 거야? 아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미안한데 남자가 떨어지진 않는 팔자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기생의 사주 팔자요. 언니도 외로움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인간병으로 애정결핍이 나와있고, 한 가정을 위해서 그냥 행복하고 싶은 그 바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많은 사연이, 너무 많은 걸림돌을 만들어놨더라는 거야. 앞으로 또 만들어놓으면 죄야. 네.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죠? 네. 멈추고 싶어. 정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마지막 남자였으면 좋겠어. 제발 이제는.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그냥 만나니까 만나고 좋아하니까 만나는데 또 같이 살아갈 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됩니다. 네. 그건 우리 언니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언니의 변사, 어? 간혹 들어와요. 이 사람한테 충족을 못하고 만족을 못하는 언니만이 갖고 있는 도화살이 있어. 알아요? 한 남자한테 잘 살아가고 싶잖아.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변사를 느끼면 내가, 나도 내 균이 딴 사람을 만나려고. 어? 언니가 만약에 유부녀였으면 바람을 핀다는 얘기인 거야. 유부녀가 아니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내 사주팔자, 화려한 사주팔자, 기장인 사주팔자요. 내가 남자 없이는 못 살아가는 팔자이니 내 자식들을, 그런 팔자일지언정 내 자식들을 위해서 더 이상 아픔을 주지 말고 네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울감 엄청 깊습니다. 우울하다고. 네. 바닥까지 쳤어 지금. 네. 응? 이럴라고 산 게 아니잖아. 그지? 네. 또 누가 내 속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응? 그래서 속이 상해.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겠어. 그리고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팔자가. 네. 숨겨버리고 싶어. 솔직히 그지? 네. 애썼어요. 어? 여기까지 버티고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애써서. 근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어? 그러니 또 모순된 거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 자식을 위해서 이 약물과 어근이 꽉 끼밀고 살아봐. 어? 네. 그러다가 좋은 사람이 내가 팔자가 바뀔지 어떻게 알아? 아시겠죠? 네. 약속했어요. 네. 응? 내가 여기서 혼내서 뭐라 뭐라 한들 그게 언니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언니 고생했고 우리 언니도 정말 진짜 그거야. 순수하게, 순진하게 정말 내 가정 하나 살아보고 싶었는데 내 팔자가 그리 못되다 보니 너 환란을 겪고 팔자가 부서져졌고 지금도 솔직히 사실 말하면 두려워.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어떤 것부터 어떻게 될지. 집안도 마찬가지요. 내 애들도 마찬가지요. 돈 벌어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난간하니 난간에 부딪혀서 솔직히. 응? 네. 내가 벽에다가 그거 지금 머리 가지고 헤딩하는 격인 거야. 응? 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겠어. 근데 먹고는 살아가야 되니까. 네. 사부적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 갖고 미래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세상에 남의경씨 남편 있는 멀쩡한 남편, 잘해주고 생활비 주고 잘해주는 그런 남편이, 남의 집 경치가 너무너무 부러워. 조금 네. 아직 이동은 안 들어와 있어요. 어? 지금 다니는 이동은 안 들어와 있어. 근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손에다 재주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야. 네. 어? 네. 원래는 그래서 손으로 재주를 좀 가져서 그렇게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늦게나마라도 내가 영업을 간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공부를 줄을 가겠다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사람을 상대를 하고 가셔야 돼서.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 월급 갖고는 본인이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 보육교사. 그래서 그런 걸로 가서 나중에도 내가 영업장을 내가 만들든 손으로 재주를 갖든 심리를 배우든
뭘 해도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공부를 해서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해가셨죠? 네. 그것만 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더 나의 어떤 그 프로필에 플러스가 돼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언니 딴에도 뭔지 모르게 가물이 있어놔서 조금 유혹이 왔다 갔다 하니 남자의 유혹. 자꾸 내 팔자에 오점만 남기고 더럽히는 이런 것만 자꾸 가니. 왜냐면 그럴 땐 내가 세상을 다 내려놓을 것 같아서 44살에 어?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지금 안 괴로워. 그 전이 더 괴로웠어. 네. 그럼 지금 숨 쉬잖아. 네. 뭐가 두려워? 그때도 버텨냈는데. 네.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우리 언니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재주 이런 걸 배우시고, 아니 재주라든가 뭐 미술이든 뭐 종이접기가 됐든 뭐가 됐든 왜 나중에 내가 혼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가셔서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응? 잠깐만.